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Catch your eye, catch your mind. 안녕하세요, 팀플라입니다. 와. 뜨거 업 한번 가볼까요? 업. 아, 좋습니다. 업. 네, 정면 업. 제목이 타이틀곡이 업이에요. 분위기를 업 시켜주고 올 여름 분위기를 핫하고 업해줄 음악입니다. 네, 아 좋습니다. 자, 이번 좌측 업 포즈 갈까요? 좌측 보고 업. 네, 업. 아 좋습니다. 아 상큼해요. 아, 네 좋아요. 자, 우측 업 가겠습니다. 우측 봐주시고요. 업. 아. 아 상큼해요. 좋아요. 어 청량해. 마치 그 탄산음료 광고 찍는 것 같아요. 어, 네 좋습니다. 어 역시 어 좋습니다. 우리 캐플로의 맏언니예요. 리더 최유진 양입니다. 실력은 실력이고요. 경험도 정말 많고요. 동생들을 정말 잘 이끌어주는 배려심 넘치는 리더죠. 좋습니다. 자 왼쪽도 한번 가볼까요. 좌측. 네. 별명이 토끼예요. 에, 아 토끼. 아 상큼해. 아 깜찍해요. 아, 오, 좋아요. 아 비율이 완벽합니다. 예, 아 팀 내 유일한 중국인 멤버인데요. 우리 중국 댄스 스포츠 대회에서 50개 이상의 상을 수상할 정도로 탄탄한 기본기와 실력은 물론이고요. 독보적인 비주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마시로가 바로 브리더입니다. 예. 이 멤버들끼리 정말 심사숙고해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마시로 양은 일본인 멤버예요. 한국에서 정말 오랫동안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뛰어난 한국어 실력을 보유한 멤버입니다.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면서 케플러로 데뷔한 멤버인데요. 음색 요정이라고 불리고요. 별명답게 정말 청아하고 맑은 목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드림 콘서트에서 우리 채연양 목소리를 듣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모든 분야를 정말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만능캐예요. 만능캐. 예. 와다드 활동 당시에는 곡의 도입부를 카리스마 있게 소화해가지고요. 도입부 장인, 도입부 찢었다. 예. 이런 수식어를 받았습니다. 저 이렇게 근데 무대에서만큼은 정말 폭발적인 기와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있어요. 반전 매력 가볼까요? 반전 매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좌측도 한번 봐주시고요. 이카루야.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 저 매력 만점인 보조개를 지녀서요. 웃을 때마다 정말 사람들에게 상큼하고 밝은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케플러의 해피 공식 해피 바이러스. 그런 바이러스라면 저는 갖고 싶어요. 좋습니다.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뛰어난 보컬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멤버인데요. 게다가 엄청난 댄스 실력까지. 와, 하트 좋습니다. 자, 좌측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케플러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멤버예요. 아, 하트 좋습니다. 네, 네, 아 귀여워. 아 좋습니다. 아 귀여워. 역시 진짜 막내. 정말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어요. 아역배우 출신답게요. 무대를 압도하는 뛰어난 표현력과 감정 연기로 매 무대마다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멤버입니다. 인터뷰